나 이사했잖아. 그래서 오늘 룸투어 찍어보려고 하는데 룸투어 1편이 될 것 같아. 저번에 룸투어 찍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원래 사무실을 또 따로 얻었었거든. 사무실이 집이랑 가깝긴 해도 어쨌든 다른 건물이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왕래가 쉽지가 않은 거야. 사무실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아리까리하게 돼버리기도 했고, 원래 살던 집을 계약을 내가 1년만 했었거든. 계약 만기 시점 다가왔고 사무실이랑 집을 합칠 겸 이번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 집을 가게. 예! 사무실이랑 집이 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집이 특이하게 중문이 돼 있거든? 저쪽에는 거실이랑 안방, 주방 이런 게 있고, 여긴 다른 방들이랑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란 말이야. 거실이랑 이쪽 방이 딱 중문으로 구분이 돼 있는 그런 구조야. 내가 왜 이걸 1, 2편으로 나눴냐면, 저 중문 기준으로 여기는 내가 일하는 공간, 저쪽은 내가 쉬는 공간,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하는 공간, 오피스 공간만 소개하는 영상을 1편으로 가져왔어. 원래 화장품 방도 공개하고 촬영하는 방도 공개하고 여기까지가? 끝까지 보기. 여기가 현관 부분인데 딱 들어오면 바로 전실이 있는 구조야.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대형 분리수거장이야. 햇바 너무 많이 오니까 집에 쌓아두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바로바로 뜯고 특히 분류하는 곳. 지나서 좀 더러워. 빨리 스킵하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딱 신발장 공간. 신발장이 엄청 많아졌어. 내가 신발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전 오피스텔에서도 신발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휘모에서 샀던 플라스틱 신발장 뭔지 알지? 거기에 막 신발 놔도 바닥에서 신발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신발장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이제 바닥에 안 나와도 되지만 사실 계속 바닥에 신발이 있어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신발장이 좀 넣었고. 신발장은 그렇게 딱히 소개할 게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신발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요 방부터 소개해줄게. 여기는 게스트룸이야. 제일 작은 방이거든 우리 집에서. 요거를 창고방으로 쓸까 했는데 내가 원래 쓰던 요 침대가 딱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침대에 넣어주고, 원래는 방 작았어가지고 저 사이드 테이블도 하나만 있었는데 오늘 내가 새로 다시 주문했어. 대충 맞추려고. 그리고 요 침구도 새로 주문했는데 너무 귀엽지? 요 쿠팡에서 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예뻐서 완전 대만족 중.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이제 여기서 주무시게 될 예정이랍니다. 그러고 이제 왼쪽으로 돌면 화장실이 있는데, 이건 아마 게스트용 화장실? 엄마 아빠 오시면 이제 엄마 아빠 여기 화장실 쓰시고, 여기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라서 이런 세면대 같은 거 써야 될 때 요 화장실을 주로 써주고 있어. 그리고 진짜 급하게 양치하고 나가야 되고 이럴 때 여기서 허다닥 준비하고 나가는 용도. 다음 방은 게스트룸 맞은편 방인데 들어오면 방이 좀 커.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 거실만 하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전 오피스텔 거실에 있던 소파를 여기 놔뒀어. 촬영용 약간 스튜디오 느낌? 옆에 벽난로 콘솔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스튜디오 촬영용은 아니고 거실에 콘솔처럼 소파 뒤에 놔두려고 산 건데, 거실 분위기 너무 모던한데 얘 혼자 너무 앤틱한 거야. 그래서 얘는 촬영용으로 써야겠다 하고 이 방으로 오게 됐어. 좀 더 데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 거실 테이블, 뭔가 앉아가지고 촬영하는 영상을 찍어야 될 때나 좀 깔끔한 배경이 필요할 때 여기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셋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는 내 만들기 방이야. 내가 대형 화장품 만들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 여기 보면 붙박이장이 있는데 옷이 아니라 내 만들기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서랍장이 내 만들기 재료 모아놓는 그런 장들이거든? 이렇게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면 짜잔, 내 대형 화장품들이 다 여기 있어. 집보들 중에서 대왕 화장품 어떻게 보관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던데, 원래는 그냥 막 방바닥이 엄청 어질러져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고 만들기 재료에 둘러싸여서 일만 하면서 사는 것 같은 거야.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야. 요거를 좀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첫 번째 목표였거든? 그래서 약간 내 프로젝트 기념으로 베란다 쪽에 쭉 모아놨어. 그리고 저기는 대왕 과자통들 이런 것도 있고, 뒤쪽으로는 그냥 창고처럼 써주고 있어. 그리고 소파 앞쪽으로는 이런 서랍장을 두 개 놨는데, 이거 내가 원래 쿠팡에서 보고 사려고 장바구니 담아놨던 거거든? 가격이 원래 하나에 16만 원 정도인가? 이게 폴센트라는 앱이라고 내가 전에도 소개한 게 있는데 쿠팡 가격이 떨어지면 알람을 보내주는 앱이거든? 거기서 알람이 와서 봤더니 9만 몇천 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에서 20만 원도 안 들었다. 대박이지? 여기는 이제 내가 촬영할 때 쓰는 소품들 이런 거 서랍에 들어가 있고, 대왕 연필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약간 나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재료들, 만들기 재료들도 여기 쫌쫌따리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 방은 진짜 약간 한 시간에 한 7천 원 정도 하는 렌탈 스튜디오 느낌.
느낌? 뭔지 알아? 그걸 좀 구현해보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촬영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사무적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방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아까 그 중문이 있거든?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방이 진짜 하루 중에 한 18시간 정도는 있는 방인 것 같은데 짜잔! 여기가 내 홈 오피스! 전에 오피스텔에서도 내가 가장 큰 방을 자는 방이 아니라 오피스로 썼잖아. 나는 진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많고 그 무엇의 합친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피스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 올라와.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항상 일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뭐가 특별하냐? 난 여기를 되게 서재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강했어. 근데 이게 월세거든? 내 집이 아니야. 여기도 얼마큼 살고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붙박이 장이나 뭔가 이런 반영구적인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좀 설치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딱 뭔가 내가 원했던 핀터레스트 무드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중간이 이렇게 뻥 비어져 있고 옆에 벽등이 달려있는 외국에 있는 오피스 뒷배경 같은 느낌? 네,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 요 벽들이 움직여. 요 벽이 움직여서 중간으로 밀면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잘 보이나? 여기가 다 화장품이야. 그들 중에서 아니 언니는 그 많은 화장품을 대체 어떻게 어디에 보관해요? 뭐 있는지 다 얘기는 해. 아, 이런 댓글들이 있단 말이야. 봐라. 그리고 정말 다 써봐. 테스트도 정말 며칠간 몇 주간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색조 같은 것도 다 발색을 해보고 써보고 메이크업을 또 활용을 해봐야 내가 추천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다 써봐야 돼서 저 제품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TV장거든? 근데 나는 TV를 안 넣고 왜 그냥 흰색 벽으로 마무리를 했냐면 내가 쇼츠 촬영도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뒤에 흰 배경이 꼭 필요했거든? 얼마야 되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메리 한 통 왔어. 이게 이 길이 넓이 숫자 하나하나의 간격까지도 다 나에 맞게 맞춤으로 제작을 한 장이거든? 이렇게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에든가구라는 곳에서 제안 메일이 왔을 때 딱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 서재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시점에서 메일이 와가지고 확인돼 보니까 모든 게 다 커스터메이드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잡지, 매거진 랙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문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되게 선택의 폭도 넓었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가지고 제가 이런 거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 메일을 넣었어.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에든 가구에서 나를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해주신 그런 가구다. 이 집에 내가 새로 들인 것 중에서 제일 애정하는 특히 내가 일하는 공간이랑 가장 밀접한 데 있다 보니까 애정이 큰 제품인데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주자면 이렇게 밀면 이제 화장품들이 쭉 나와. 근데 이게 커스텀 메이드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은 내가 요 아크릴 화장품 거치대 요 제품은 기성품을 썼고 요 기성품 사이즈에 딱 맞게 내가 요 높이랑 간격을 커스텀 메이드 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했다. 여기 가장 위랑 중간 요 두 부분은 다 립 제품이거든? 요렇게 거치대 해서 해놓으니까 한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빼서 쓰기에도 너무 편해가지고 집에 립 제품이나 뭐 화장품 종류 좀 많다 하는 친구들은 요 쿠팡에서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블러셔 존들 팔레트까지 쭉 같이 있고 가장 밑단에는 섀도우 팔레트 걔는 일곱자리를 쭉 있고 저 뒤에는 팔레트들 이렇게 있으니까 서랍이나 이런 데에 넣는 것보다 섀도우 팔레트나 블러셔 색상들도 한눈에 보여가지고 이런 색깔 블러셔 쓸 거니까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 써야지 하나씩 쇽쇽 골라서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편해지더라고. 나 이렇게 솔직히 깔끔하게 기성품으로 이 아크릴판 사이즈에 맞춰서 정리하기 정말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맞춤 제작하니까 정말 확실히 훨씬 깔끔하고 딱 내가 원하던 그런 예쁜 모양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저 반대편으로 가보면 스킨케어랑 쿠션 이런 게 같이 있어. 저 위쪽에는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 종류 그리고 쉐딩, 하이라이터 이런 거 있고 저 중간에는 다 쿠션. 쿠션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무슨 제품인지 한눈에 파악도 되고 되게 편해. 그리고 밑에는 스킨케어 제품들인데 앰플들. 앰플들도 내가 종류에 맞게 좀 줄을 세워놨어. 여기는 잡티 라인, 뭐 여기는 수분 라인, 여기는 모공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찾기도 쉽고 테스트해보기도 너무 쉽더라고. 여기는 선크림. 나 선크림 정말 몇십 개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진짜 선크림 진심녀거든? 지원 추천 선크림들은 믿고 써도 된다. 줄 세워서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해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는 톤업
패드랑 토너들 패드들도 하나하나씩 자극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줄 세워가지고 놔뒀거든. 수분 라인, 여기는 각질 개선 라인, 진정 라인 이런 식으로 놔둬서 한눈에 좀 보기 편한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폭을 똑같게 해서 아크릴 거치대 쇽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어. 그리고 난 이런 벽 등 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등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고른 건데 이렇게 귀여운 벨 모양의 위에 리본이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이야. 너무 귀엽지? 나처럼 이렇게 민자 문을 한다면 벽등을 달아가지고 조금은 더 벽처럼 연출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TV장 문을 이렇게 중간에 맞춰서 닫으면 뒷배경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도 연출이 가능해서 내가 일반 책장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TV장으로 했던 게 홈오피스의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막 엄마 아빠가 소재에 TV도 안 놓을 건데 TV장을 왜 놔? 막 이랬었거든? 근데 TV장이니까 거실로 가야지 뭔가 이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이 가구는 이런 짜임새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내가 이렇게도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본다면 나처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직보들도 뭔가 홈오피스를 빌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내 방에 공부방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소재처럼 꾸미고 싶다 하면 뭐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거보다 훨씬 작은 방에도 훨씬 큰 방에도 길이나 뭐 높이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방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한 가구거든. 가재 자체도 가구 받았을 때 냄새 엄청 나고 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로 등급 친환경 자재랑 튼튼한 23T 풍판으로 제작돼서 휠 염려는 없다고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품들 솔직히 액체 용품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면 무거워서 원래 내가 쓰던 트롤리 이런 것도 되게 쳐졌었거든. 근데 이번에 튼튼해서 터질 일이 없다. 애든 가구에서 내 이사 선물도 주셨지만 집보들을 위해서도 구독자 이벤트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내가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기. 자, 내 오피스 소개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여기 앞에 있는 책상은 내가 원래 이사 오기 전부터 쓰던 그 책상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원래 식탁이거든? 근데 좀 이렇게 널찍해야지 나도 막 테스트할 때 화장품도 많이 올려놓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책상 말고 식탁으로 오늘의 집에서 2000이었나? 긴 제품을 샀는데 나 이거 정말 만족해. 그래서 집보들도 나처럼 좀 큰 책상 찾고 있다 하면 식탁 부분 한번 봐봐. 여기는 내가 항상 업무하는 컴퓨터 있고 텀블러, 휴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썰 영상 찍을 때 쓰는 마이크도 여기에 달려있는데 마이크 불빛이 너무 예쁘다고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브랜드 제품이거든? 나 이거 쿠팡에서 10만원대에 샀던 것 같아. 그리고 옆에 내 대왕 화장품도 만들 때 너무너무 필요한 프린터기 있고 밑에는 서랍장이 두 개 있는데 여기도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거든? 막 아이라이너나 스틱 섀도우, 스티커 이런 제품들은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놔두니까 이렇게 한눈에 찾아서 볼기도 쉽고 이 서랍 형태가 괜찮더라고. 이 안에 넣어놓은 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정리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게 길이도 딱 맞고 폭도 4개 넣으니까 딱 맞는 사이즈? 이 서랍장이랑 되게 궁합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쌓을 수 있어. 이 서랍이랑 그 다이소 정리한 궁합이 되게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벨지로 내가 각 서랍에 뭐가 있는지 다 프린트를 붙여놨어. 그 라벨지도 쿠팡에서 한 2-3만원 정도로 샀던 것 같은데 라벨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 라벨링을 붙여줬어. 이건 이제 책상 앞에 있는 수납장인데 이것도 이사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 들고 왔거든. 여기는 이제 오가닉 촬영 컨텐츠용 제품들 같은 거 사면 여기에 다 넣어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아 오늘은 저거 찍어야지 내일은 저거 찍어야지 해가지고 골라서 컨텐츠 발행을 하고 있고 옆에는 테스트 제품들 써봐야 하는 테스트 제품들 이런 거 여기 넣어놨어. 나름 좀 되게 깔끔하게 딱 예쁘지 않아? 나 진짜 일하러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 위에는 내가 받은 상태랑 내 실버 같은 그리고 막 잡동사니 같은 거는 여기 밑에 이게 다 수납장이거든? 여기에 다 감춰놓을 수 있어가지고 깔끔한 유지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진짜 더 일할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도 걱정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약간 사선이야. 이 장 자체가 이도각 설계라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넘어질 걱정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 자, 오늘은 이렇게 업무 공간들 쭉 소개해줬는데 침대에서 한 5시간? 6시간 보내고 저 책상에서 18시간 앉아있거든? 자리 맞나? 딱 업무 공간이라는 바운더리가 생기니까 훨씬 효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즘 쇼츠도 하루에 3-4개씩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곁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업무 공간과 삶의 공간의 분리는 너무 필요하다. 오늘 1편 재밌게 봐줬으면 댓글 꼭 달아주고 2편도 기대해줘. 댓글 많이 달리면 더 빨리 찾아봐.